지난 2월 말 재환 씨는 가족에게 닥친 일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가 우리 저한테 이런 게 있을 줄 알겠습니까? 뭐 이것보다 더한 인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당하면 이런 재난이 있겠어요, 진짜. 네. 2년 전에요? 네. 그러면 아직 전립선은 발견되기 전 3개월 전 전립선암 진단은 받았지만 아버지는 큰 불편함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진을 보여주면 좀 아마 놀랐을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동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다니던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아간 건 지난 2월 19일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도착해서 아버지가 이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당장 의사가 없다. 알레르기 내과 가야 된다. 이제 독성을 가진 거 알레르기 같다라고 내가 꼭 거기를 가라 하더라고. 그때부터 알레르기 내과가 있는 병원마다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막.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안 돼. 이거 막 몇 군데인지 모릅니다. 이게. 큰 병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사이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월 23일 급히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조사의 눈에도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손을 뻗어서 이제 몸을 건지려고 하시고 이제 조금 많이 뜨시면서 조금 고통 많이 스러워하셨습니다. 이동 중에 솔직히 뭐 저희 이 천 노란 천이 젖을 정도로 진물도 나오셨고. 알레르기 내과가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창원에서 부산까지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경. 그런데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입구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거는 안 된다. 전공의도 없고 다른 병을 가시라. 더 큰 병을 가셔라. 컵 때문에 뭐 의사가 없어서 안 된다. 뭐 인턴이 없어서 안 된다. 통증이 너무 아파하시니까 주사만 놔달라 하셨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당시 아버지를 봐줄 의사가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의과대학 증원 논란, 정부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내온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바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 이후 본격적인 의료 공백이 현실로 드러나던 시기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입구에서 내줬다고 못 받아준다는 것 자체는 환자가 추워서 덜덜덜 끓게 이게 피부 그거 되면 피부 껍질이 벗겨지면서 한기를 느낀대요. 몸에 열이 나는데 춥다고 막 말도 잘 못하는데 춥다고 막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응급실 문 앞에서 환자를 돌려보낸 해당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요, 우리가 홍보팀으로 통해서 온 게 아니면 저희가 따로 응대할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안에서. 아, 그래. 저희가 피부가 전공인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번 뭐 사태 때문에 뭐 이 환자를 뭐 가서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그 당시에 모든 전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 근무 안 하고 있었죠, 그 시점에는. 그래도 파업 안 할 때는 배드가 없다 하면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물 나는 거는 크게 안 보였어요. 환자를 한번 이불을 한번 덜쳐보지도 않으셨죠.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아버지를 다시 구급차에 싣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 2시간을 헤맨 끝에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진 지 닷새 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하고 나서야 알게 된 병명은 TEN, 이른바 독성 피부 괴사증입니다.
어떤 특정한 약물 같은데 이제 일종의 알러지 반응으로 면역 기능이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 질환으로 보면 화상 입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걸로 통계는 돼 있습니다. 가장 응급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아 길에서 헤매는 동안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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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안 됩니다. 아버지, 꼬마 안 됩니다. 근질을 참으셔. 결국 지난 2월 27일 아버지는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고 죽고 하는 그 과정인데 자기들이 조금만 더 돌봐주면, 애초에 이랬으면 애초에 조금 주사를 일찍 맞고 이랬으면 고통 조금 덜 당하고 아버지가 안 돌아가실 수도 있었거든요. 자식이 잘못했죠. 자식이 이런 걸, 자식이 능력이 있고 자식이 무능한 자식이 되죠. 만약 전공의 사직 사태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생사는 달라졌을까?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의료 공백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죠. 분명한 건 병원을 지키던 의사들이 사라진 이후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3주째 무려 만 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이 사라진 병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국내 5대 대형병원을 시작으로 전체의 93%에 달하는 1만 1천여 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키던 병원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중증 응급의료를 담당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가장 먼저 시작된 한 대학병원. 첫날부터 환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꼭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고, 네. 그렇지 않은 분은 예약 취소하거나 한 달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원래 10분 예약인데, 네.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전날 부산에서 올라와 아침부터 기다리던 환자도 진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장암 수술을 앞둔 환자였습니다. 수술 날짜 3월 5일 날짜에 될지 안 될지 한 달 동안 준비가 전이되는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가는 거야. 엄청 기다려가지고 이 진료 받았는데 또 오늘 그 면접도 못하고 면접도 못하고 가는데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는 이들은 간호사였습니다. 이제 현장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이제 아침에 검사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이 인턴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남아있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병동에서 이제 갑자기 산소포화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주에 있는 전공의가 달려가서 봐야 되는데 거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분은 완전히 그냥 그 사망하실 수도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술할 사람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한 명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자 암치료 전문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수술과 진료가 연기됐습니다. 지은우 씨의 어머니는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혀 입원을 준비하던 중 일방적인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 진단 받았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갖고 계신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금요일 날에 뭐 6시경에 전화가 와서 수술이 연기됐다. 근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왜냐면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루하루가 산 넘어 산인 암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고
약물 치료마저 취소됐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공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엄마의 몸속 암덩어리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딸은 무섭고 겁이 납니다. 최소한은 이게 중증도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도 암 환자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만큼은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 엄마는 이제 그 소식 들었을 때 그냥 하늘이 나를 안 돕는 것 같다라는 심정이 강하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말까지 다들 해요.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일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전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저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관을 꽂고 있는 아기들 되게 많고요. 전공의 앞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약물을 쓰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진행했었는데 지금 약간 전공의 상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게 지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가 상태 많이 악화되는 거죠. 그냥 사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그 전공의 분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그렇죠. 떠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의사 역할을 저희가 다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거든요. 언젠가 사고를 터지고 정말 이렇게 저희가 메꿔왔던 순간들이 봄물 터지듯이 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직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하는 초강수를 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것입니다. 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 발단은 2월 6일 정부가 밝힌 증원 규모였습니다.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2,000명 증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의료 취약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그리고 의대 수요 결과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대비 OECD 평균이 3.7명 임상 의사가 우리 한의사 포함해서 2.6명, 한의사 포함해서 2.1명, 2.1명의 OECD 평균이 3.7명. 절반 좀 넘잖아요. 멕시코가 2.5명, 우리는 마지막 2.1명이에요. 그 차이는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 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2035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는 한 97만 명이 주는데요. 노인 인구는 770만 명이 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 효과가 의료 수요, 의사 수요를 5배쯤 더 늘리게 됩니다. 이런 경향이 최소한 2050년까지는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는 의사를 늘리고 19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 대통령 역시 증원 규모 2,000명을 못 박았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정부와 대척점에선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일부 전문가의 주장과는 달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가 OECD 대비 1,000명당 적은 것은 인정한다, 동의한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가 우리의 그 주장인 거고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의사 보기가 어려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외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평균보다 높은 게 아니라. OECD 평균이 2.6배예요. 의협 측 주장대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통계에는 해석에 유의하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진료 횟수가 높은 것은 과잉 진료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량이 많다는 게 꼭 질을 담보하는 게 아니다. 거기 알맹이 있는 진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 의료기관들이 매기기 나름의,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진료를 하는 게 비급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그 온갖 비급여 진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의료 조건성이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질적인 측면의 분석을 누락한 측면이 있고요. 의협 측은 누구나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내가 진료를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아파서.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을 만나보고 진료를 받는 확률이 99%가 높은 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그날 진료가 가능한 나라고, 어느 나라보다도 의사를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겠느냐.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니냐.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장점이긴 하지만 그게 도시에 한정된 얘기지, 시골로 내려가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해주는 의사도 부족합니다. 일부 자기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인용하는 의사협회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편협하게 통계를 인용하는 방식인 거죠. 여론은 의대 증원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의사 부족을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밖에 없습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부터 면허정지 처분 예고까지 정부의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2020년 의정합의 1항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을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고, 저는 정부가 이미 전공의들과 국민들의 신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사직서를 냈다는 류 씨.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대 기준으로 46%, 전공의 거의 대부분이 떠났음에도 지금 의료가 큰 문제 없이 OECD보다 훨씬 아직도 우수한 수준으로 굴러가는 것은 한국의 의사가 많다는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는 단지 총선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자극적인 의대 증원을 꺼내든 거예요. 그는 이른바 전공의의 사직 물결이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지금의 사직은 절망이라니까요. 그냥 마 정 떨어져서 떠나는 겁니다. 안전이 두 개는 좀 구분해야 돼요. 진짜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럼 유효카다님도 진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지금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데요. 저 포도농사 잘 짓습니다. 지금은 그냥 포도농사를 지으러 갈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비판적이지만 집단 사직 역시 반대합니다. PD수첩은 현재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는 의사들의 기대도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의료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긴 하니까 증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사직서를 낸 동료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원에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병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 남아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거고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내가 이거 사직서를 쓰고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만 급급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쪽의 편에도 서고 싶지 않았고, 굳이 편을 서야 한다면 병원에 남은 사람들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왔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오랫동안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의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잘 계시죠? 예. 어르신. 대부분 공공의료에 몸담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의사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파업의 목적이 첫째도 환자를 위한 것이고 둘째도 환자를 위한 것이에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미래 지향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진료 거부를 할 수 있지 본인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우 부적절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전공의 대다수는 의료 현장을 떠났고 선배 의사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디 정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의료를 위해 싸운다는 그들의 주장. 환자들은 이해하고 있을까요? 최 씨의 아내는 췌장암 3기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힘들게 오가며 받던 항암 치료가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에 또 암이 그 커지면은 이 췌장 같은 경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애간장이 타지. 그 외에는 하나밖에 없고. 화는 당연히 나지. 낮은데 입장이란 게 있습니다. 입장이 우리는 환자고 치료는 의사쌤이는 병원에서 해주는 거고 이건 뭐 완전 어리지. 뭐 처분만 말하는 것밖에 입장을 내세울 계제가 아닙니다. 왜 입장을 내세울 때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은 환자와 그 가족의 몫이 됐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삽니까? 세상에 존재합니까? 환자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치료를 하면서.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그 저희가 사회적으로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예우에 따른 책임을 줘야 되는 것이 기본 지금 윤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술이 미뤄진 환자들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남아 의료 공백을 메우던 의료진들도 역시 지쳐가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간호사 업무 확대, 공중보건이 파견 같은 임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큰 의료 대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천 명 증원은 생명과 직결된 응급, 외상 같은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에서 일할 의사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대로 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일까요?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의 환자가 많은 강원도에서 365일 24시간 심장 혈관 질환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습니다. 홍순창 교수는 이 병원의 유일한 심장혈관외과 전문입니다. 네, 좀 어떠세요? 이거 그 노브 체스트 좀 시키고 가슴 불편한 거는 한 3-4일 가요. 2-3일 정도 가요. 삼척에 살던 최기홍 씨는 지난 2월 10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홍 교수가 있어 응급수술이 가능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안 받아주고 이래서 그냥 마침 여기서 또 받아준다고 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다른 병원에서 응, 안 받아주고 내가 병원에도 안 준다 하고 해서 여기서는 그래 오라 해서 일로 온 겁니다. 이거 배달 그래가지고 헬기 타고 왔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는 운이 좋았습니다. 회진과 외래 진료, 수술까지 혼자 감당하는 홍 교수. 그래서인지
그의 걸음은 유독 빠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아주 뭐 레지던트 할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맨날 시간에 쫓겨서 살다 보니 뭐 빨리 뭐 빨리 걷고 음식 빨리 먹고 뭐 이런 거를 완전히 레지던트 그러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에 배서 없죠. 오늘 정신 못 먹어요. 정신 못 먹어 오늘. 왜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인 거지. 오늘 홍 교수의 외래 환자만 55명입니다. 서울에서 진료하던 홍 교수가 원주로 자리를 옮긴 지 10년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아주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가 당연히 낙후되었죠. 돈이 없고 지역에 있고 낙후되고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치료를 받지 말아야 되는가, 병에 걸리면 다 죽어야 되는가,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이 일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필요하는 곳에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홍 교수는 매일 한 번 이상 수술을 합니다.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도의 수술을 위해 우수한 인력과 최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피과로 불리는 심장혈관외과의 전공의는 현재 이 병원엔 없습니다. 정원을 2천 명 늘리면 전공의도 늘어날까요? 자, 증원했어. 의사를 제가 10년 뒤에 증원해서 막 뭐 1년에 3천 명씩 나오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저를 보면서 어? 야, 멋있어. 야, 저게 의사야. 김사부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할까요? 저는 100% 안 한다고 봐요. 사람을 잔뜩 뽑아놓는다고 해서 환경이 안 바뀌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고요?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2천 명 의대 증원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경우 수가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하여 필수 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중증 정신,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지금 전공의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하는 영역에 가산수가 제도가 여러 번 시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추가 수가를 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펼쳤는데 여전히 흉부외과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잖아요. 의료 접근성이 낮고 열악한 환경의 지역의료.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관은 부족하고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방의 많은 대학병원들이 대부분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데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큰 건물,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거고 그런 데가 대부분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5명인 서울과 달리 지역으로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집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거주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제를 내놨습니다. 법에 의한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스스로 선택하여 지역 의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의사, 공공부분, 그리고 필요시 학교 간의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3자 계약 형태잖아요. 학생과 지자체와 학교가 이렇게 학생이 자원을 하면 지자체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졸업했을 때 그 지역에 남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공중보건 장학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사한테는 실패했습니다. 몇 명 책임지고 늘리겠다가 아니라 개별 학생들이 신청하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신청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남는 의사가 얼마나 될까? 그거 굉장히 의문스럽고 정부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배치하고 유지할 계획을 마련했는지입니다. PD수첩 앞으로 보낸 복지부의 답변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2,000명을 그냥 내면
뭐 의사가 많아지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낙수욕 낙수 의사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런 쪽이 또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면 뭐 필수의료 돌아오겠지 이런 이제 아주 제가 봤을 때 나이브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적이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서 의사를 그냥 만들면 의사들이 알아서 아 그런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당시 근거로 사용한 논문들입니다.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전망한 건 사실이지만 증원 규모는 현 정부의 정책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의도가 없었죠. 저는 소환된 사람입니다. 소환되신 분인가요? 네. 사전에 뭐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 문의가 있었다는 건가요? 전혀 저는 현재 수준에서 그 실현 가능하고 적정한 것은 아마도 750명 정도, 500명에서 1,000명 사이 이렇게 이제 제가 했고 단순히 의사의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 의사 인력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같이 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게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숫자는 그건 정말 그 소위 그 숫자 노름인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일찍 겪은 일본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늘렸습니다. 일본에서 의료시설과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인 니가타현. 젊은 의사를 확보하고 이곳에 정착하도록 의대 입학부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니가타현에서 자란 슌스케 씨도 니가타현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의사가 됐습니다. 私は日本の自治医科大学の医学部を卒業して、その後出身の新潟県の公的な医療機関、田舎も含めてですけど、9年間を勤めた上で、昨年の4月からここ江南ファミリークリニックで勤務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해 설립한 일본의 자치의과 대학. 自治医科大学は医療に恵まれない僻地などにおける医療の確保向上及び地域住民の福祉の増進を図るために 1972年に全国の都道府県が共同で設立した大学です。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은 해마다 각각 두세 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이 자치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각 도도부현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생활비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非常に人気の大学の一つです。 で、入るのは決して優しくはないです。むしろ私立大学の中では難しい方の大学だと思います。医師国家試験もですね、日本で1位、日本に82の医学部ありますけども、大体毎年1位とかですね、2位とかいうような成績ですね。 대학 졸업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도도부현에 필요한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大学丸ごとがその義務を持った地域医療をやるべき人たちということで、入学してから卒業するまでのモチベーションが維持されやすい環境であるということはまず一つ言えると思います。 자치 의대 학생들은 졸업 후 출신 도도부현으로 돌아와 지정된 병원에서 9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받은 지원금의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지역 의무 복무를 마치는 자치의대 졸업생들은 98%가 넘습니다. 슌스케 씨도 고향인 니가타현으로 돌아와 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自治医科大学は基本的なルールとして卒業後自分の出身受験した地のある都道府県で9年間勤めることを前提に 入学資金, 授業料などが貸与されて 9年間 我々義務って呼んでますけど それこそ
訪問診療もしていましたし、地域に住んでいる方々の生活を直接見ることで、そこでしか得られない経験をいっぱいできたかなと思うので、とてもいい経験になったと思ってます。非常にありがたいですよね。まあ、いろんなそういう、ですか、壁治療も経験されても先生、総合診療科ということでいろんな病気も見てくれる先生がやっぱりこう、まあですね、病院に入らずに、まあ、そういう、まあ、そういう意味ではこういう地元にこう根ざしていただけるというのは非常にありがたい。의무복무기간을모두채운다음에도그는니가타현의병원에남았습니다。これから向かってるのは施設に入所されている患者さんですね。一軒家のお家に行く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結構認知症とかで一人暮らしができない人は施設とかに入っているので、施設に訪問診療することもたくさんあります。거동이불편한이들을직접찾아가진료하는것은지역의사의주업무중하나입니다。まずその前提として、私は何か都市部の大きな病院でしかできないようなこと、例えば最新の手術だったり、そういったことがやりたいわけではなくて、幅広くいろんな疾患、いろんな患者さんを見たいっていうところが前提としてあったので、あとはやっぱり自分が生まれ育って、自分の両親だったり祖母祖父だったり、まあ、家族が住んでいるやっぱ新潟の近くで働きたいと思っていたので、新潟に残りました。2008년 이후 일본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7,700 여 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09년에는 8,400 명으로 늘렸고, 현재는 9,300 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의대 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その会議には、県の担当者と県のその医療関係者が集まっている会議があります。でその会議の中で、どういった診療科を増やすか、あるいは、どういった病院に配置するかっていうのを決めているので、それは各都道府県によって決め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うちは産科とか、小児科が少ないのでちょっとそれを多めにしますよだとか。협의를통해필요한만큼의대정원을늘렸기때문에의사들의반대도없었다고합니다。政府がその各一的に決め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はなくて、各関係者のご意見を伺いながら、こういった範囲で、医師の確保、医師の医学部の定員を、設置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合意しているものですから、そういったそのストライキだとかデモだとかっていうことはこれまでは起こったことはありま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지난2월29일은정부가제시한전공의들의복귀시한마지막날이었습니다。그날박민수차관은전공의들에게만남을제안했습니다。마치첩보작전처럼등장한전공의는소수에불과했습니다。3시간넘게대화를나눈박민수차관은정부의입장을소상히전달했다고밝혔습니다。제가오늘그래도시간을계속내서대화를이어갔던것은그런대편이아니냐이런걸떠나서전공의들하고공감의폭을좀넓히고싶었고현장으로복귀하는데좀도움이될수있도록그런말씀을저는드렸다고보고。차관님그러면오늘복귀하지않으면은전공의들은다면면허정지처분을받는걸까요？아니에요？네。아아여쭤보세요。그날의대화이후복귀시한을넘기고도전공의대부분은돌아오지않았습니다。정부의태도는강경해졌습니다。3월1일대한의사협회압수수색에이어전공의들에게면허정지처분을사전통지했습니다。대화는사라지고갈등은깊어졌습니다。업무개시명령을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불가역적이냐 질문하셨는데 예, 불가역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건 군사 독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뭐 정부가 백지화를 한다 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생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수료, 처리금 필수료 패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정말 우리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서 포기한 거예요. 어쨌든 2천 명을 던진 건 우리가 아니라 정부 아니에요, 정부가. 그죠? 정부가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의사로서는 절대로 받을 수 조건을 던져놓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물러섰으면 마지노선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돼요? 전문의와 교수들마저 항의에 나섰습니다. 협상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지금 의료 공백의 구멍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안을 정부가 내놓으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큰 무리 없이 이걸 진행하려고 했으면은 젊은 의사들을 많이 만나서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합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계속 때려잡겠다, 뭐 법정 최고형을 주겠다, 뭐 다 구속하겠다 그런 엄포는 지금 이제 통하지 않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 그걸 통해서 무정부적 상태로 가게 되면 이후에 거꾸로 협상의 대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양보 없는 대치, 갈등과 혼란이 가득한 지금 위태로운 의료 현장에 남겨진 환자들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 아프면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단 지금 이렇게 강경 대응을 서로 하는 게 솔직히 싸움판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협의점을 찾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제일 피해자가 환자거든요. 어떻게든 싸움을 좀 빨리 좀 하루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 마음 하나. 왜냐하면 저희가 피해를 보니까. 늘어나는 의사를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어떻게 배치할지 세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외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의사협회. 의료 현장에 닥친 파국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기피과가 돼버린 필수 의료, 그리고 무분별한 과잉 진료.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정부는 2천 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의사들 역시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료개혁이라는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 어떤 명분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